오늘도 또 우리 김봉순 어머님을 만나 뵙는 날인데 원장님은 수술을 해주셨고 네. 가장 최근에 보신 분이 또 우리 우현증 원장님이시거든요. 반갑습니다. 항상 놀라세요. 기술의 한 방울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많이 늦으셨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뭐 외모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뭐 이렇게 아버님이 쓰러지신 다음에 혼자 이렇게 일하시면서 되게 이렇게 바쁘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조금 치이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조금 근심 걱정이 얼굴에 있어 보이셨는데 맞아요. 선생님 어떻게 수술은 잘 됐죠? 수술 아주 잘 됐고요. 제가 수술하시고 실밥 제거 때 이때도 보고 그 며칠 뒤에도 봤는데 아주 잘 됐습니다. 오, 네. 일단 저희 또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일단은 바로 그냥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님 나와주세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 궁금해요. 일에 치여 살아왔던 하루하루. 가족에 대한 근심과 걱정 때문에 얼굴 필 일이 없었던 김봉순 어머니. 그랬던 그녀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얼굴에 지친 기색이 싹 사라지고요. 생기를 되찾았는데요. 아니 동생분 누구보다 당당하고 밝은 모습. 10년 한 달 만에 변화를 못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머. 난 세월을 찾아주셨네요. 야, 아니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고급져지셨어요. 우리가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언니라고. 진짜요. 어머 언니. 언니. 일단은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얼굴이 엄청 작아지신 것 같은 느낌. 운동을 좀 살을 조금 빼신 거예요? 아니요. 살을 빼신 게 아니고 뭔가 힘이 들어간 건가요? 제가 좀 힘을 좀 썼죠. 어떤 힘을 써주신 거죠?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일단 지방을 제가 조금 뺐고요. 네, 그러고 얼굴을 좀 작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면은 팔자랑 턱 라인을 좀 당겨 드렸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개선을 좀 시키고 눈가 처짐도 있고 쌍꺼풀도 비대칭이셔서 눈썹 밑으로 눈썹파 거상 수술을 해드렸는데요. 눈가 처짐도 개선이 되고 이전에 있던 쌍꺼풀도 더 크게 보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좀 추가적으로 피부에 그런 탄력이랑 주름 개선을 하는 그런 주사 시술을 좀 해드렸습니다. 눈가 주름과 거칠었던 피부결도 싹 개선됐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은 어찌됐건 아직까지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멍도 있을 수 있고 흉도 보일 수 있는데 맞아요. 어떤 마술을 부리셨길래 저희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멍은 없었어요. 이거. 아, 진짜요? 그 정도로 잘하셨어요. 대부분 멍이 있어서 가리면이라고 굉장히 네.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멍이 아예 없고요. 근데 잔붓기가 좀 있어요. 턱이라든가 이제 얼굴 선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걸 제가 잠깐 팁을 알려드리자면 열공 모드 들어갑니다. 네. 근처를 그에다 고루 묻히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V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얼굴을 이 중심을 두고 그냥 이렇게 얼굴을 작게끔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파우더 하듯이 그냥 파우더를 누르는 거죠. 윤곽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어두운 톤의 파우더를 턱선에 고루 펴발라주면 간단하게 얼굴 붓기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꿀팁인데요. 일단 진짜 어머님도 거울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네, 깜짝깜짝 놀라고요. 30년 전. 와, 30년 전. 그 느낌이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아유, 네.